2023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면접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면접 응시 전에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면접 대상은 제1단계 합격자이고 면접일은 2022년 12월 3일 토요일이며 면접 장소는 우리 대학 내 지정 장소입니다. 면접은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오전 반, 오후 반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접 순서는 지원 순서와는 무관하며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면접 응시표는 제1단계 전형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면접일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면접 형태는 개별 면접으로 수험생 1명에 대해 3명의 면접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험생 개인별 면접평가 완료 후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 반영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점수를 모집 단위 및 전형별 표준 점수로 변환 후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면접평가 항목은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 해결 능력이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별 A, B, C, D, F의 5개 종합평가 등급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항목이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면접 시간 및 절차입니다.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발표자료 작성실로 이동합니다. 발표자료 작성실에서 수험생은 교직, 적, 인성 면접 문항에 대한 발표자료를 약 10분간 작성합니다. 이후 면접실에 입실하여 수험생 본인이 작성한 교직, 적, 인성 면접 문항 발표자료를 보면서 발표하고 발표 내용 관련 질의 응답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에 질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이나 이는 학과별 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개인별 면접이 종료되는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문항 예시입니다. 교직 적 인성 면접 문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주제나 수험생의 교육관이나 교직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기출 문제를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은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수험생이 수행하였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게 활동한 사례나 이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록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면접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험생 본인의 수험번호와 출신 고교, 성명,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 직업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며 면접 시 교복 착용도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초등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면접은 평가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고 보전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이 점을 숙지하시고 면접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3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